정형외과 전문의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슬개건염, 슬개거나 점액낭염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아래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개건염으로만 알았는데 MRI 판독지를 보다 보니 신부 슬개골하 점액낭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둘이 같은 거라고 하는데 엄밀히 알아보니 점액낭과 힘줄은 다른 것 같은데 정말 같은 건가요? 점액낭염이라면 최후의 수술로 제거도 가능하다는데 제거해도 일상생활에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요즘 무릎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수술로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네. 환자분께서는 슬개거나 점액낭염과 슬개건염을 앓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모형과 MRI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이렇게 보이는 동그란 뼈가 슬개골입니다. 그리고 이 슬개골과 경골, 다리뼈 사이를 이어주는 이 힘줄 부위가 슬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개건염은 이 슬개건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슬개골과 점액낭염은 이 피부와 슬개골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곳 쪽에 점액낭,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슬개골하 점액낭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슬개건염과 슬개골하 점액낭염은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슬개골하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앞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통증은 그다지 크게 일으키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개건염 같은 경우는 슬개건 안쪽에 염증을 동반하는 상태로 슬개건 쪽에 통증을 더 크게 동반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MRI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상 보이는 구조, 이 구조가 슬개골이 되겠고요. 슬개건은 이 밑에 있는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우고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슬개건은 여기 있는 구조입니다. 슬개건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구조가 두꺼워지면서 하얗게 변하게 되고 무릎을 굽혔다 할 때 무릎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슬개건이나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거는 피부 쪽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됩니다. 점액낭은 기본적으로 피부와 연부조직 간의 마찰 때문에 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슬개거나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슬개건염이 통증을 더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슬개건하 점액낭염, 슬개건 주변의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방적 절제도 고려할 수 있고 내시경적으로 물을 만드는 점액낭을 제거하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슬개거나 점액낭염은 통증이 크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도 잘 낫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개건염은 통증을 잘 일으키고 슬개거나 점액낭염은 일반적으로 통증을 별로 일으키진 않습니다. 환자분 상태상 통증이 크시다면 슬개거나 점액낭염 때문이기보다는 슬개건염일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슬개건염의 경우는 주사치료, 충격파치료 등 보존적인 운동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로 잘 낫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슬개건염 같은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주 소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